현재 예고편을 보면 퀸즈 그룹 가족들이 모두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무도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있죠. 행여 누군가 알아볼까봐 선글라스도 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 가구가 비장해 보입니다. 예고에서는 퀸즈 가족들이 회장님 비자금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는 행동만 놓고 보면 딱 찾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여긴 어딜까요? 아무리 봐도 퀸즈타운 패닝룸은 아닌 것 같고 홍수철과 홍범준 뒤쪽으로 낮은 건물들도 보이는 걸로 보아 퀸즈타운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혜인이 가족과 달리 홍범자 복장만 매우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도 다 알아볼 정도인데 범자만 긴 머리 가발까지 써서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변장했으니까요. 그럼 범자는 왜 다른 가족들과 달리 이런 특이한 변장을 했을까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곧바로 눈치챘을 거라고 봅니다. 범자가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긴 머리 가발까지 쓰고 나타난 이유를 말이죠. 제 생각에는 범자가 모스리에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화 예고 텍스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퀸즈가 모두 합심하여 은성과 스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홍만대 회장이 비자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고 말이죠. 이쯤 되면 범자가 왜 모스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범자가 간 곳이 어딘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예고편 장면을 보시죠. 선아와 범자의 모습 뒤로 물건들이 빼곡히 쌓인 게 보이고 왼쪽에는 미술 작품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 이곳은 퀸즈타운 패닝룸에서 빼돌린 홍만대 회장의 유물들과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어떻게 퀸즈가 식구들이 이 장소를 알고 찾아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천다혜가 수철에게 이 장소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홍만대 회장의 비밀금고는 물론 보물들까지 싹쓸이에서 빼돌린 사람이 바로 천다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곳은 수철과 연관된 곳이겠죠. 다량의 물품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수철이 대표로 있는 퀸즈마트 물류센터뿐일 테니까요. 하지만 해당 물건들은 모두 모스리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겠죠. 이런 이유로 범자가 모스리로 분장해서 퀸즈 가족들과 비자금을 털러온 게 아닐까 싶네요. 모스리가 가짜 신분을 이용해 모두를 속이고 살아온 것처럼 이번에는 범자가 가짜 모스리로 변장해서 모스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것이죠. 결국 모스리가 홍만대 물건과 비자금을 찾으러 물류센터에 왔을 때는 이미 범자와 퀸즈 식구들이 다 털어간 뒤가 아닐까 싶네요. 이때 모스리는 정말 황당해야겠죠. 자긴 온 적도 없는데 자기가 와서 다 가져갔다고 말하니 말이죠. 이때 붕괴하는 모스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통쾌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가져갔는지 눈치는 금방 챌 것 같죠. 물류센터 CCTV만 봐도 누가 가져간 것인지 딱 답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모스리를 잡는 데는 범자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에 꼭 홍만대 비자금을 찾아서 은성과 모스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